집 새로 지어줬습니다. 쌤이야,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보세요. 여기 이렇게 그늘망을, 쌤이네 집 햇빛 많이 들을 때는 그늘에서 쉬라고 그늘망을 만들어 줬습니다. 요거는 누가 만들어 줄까요? 줬을까요? 지금 저 위에서 예초기로 풀 깎고 있는 분이 만들어 줬답니다. 세미를 위해서. 오늘은 예초기로 여기 바오세미 놓은 동선에 예초기로 풀을 깎아주고 있습니다. 반송나무 아래 풀 깎는 소리 들리죠? 윙! 여기로다가 쌍! 이렇게 깎아줬답니다. 구름나무도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쑥쑥쑥쑥 컸고요. 어디를 깎아줬느냐 하면은 여기를 싹 깎아줬답니다. 이렇게 예초기로다가 싹 이쪽 저쪽으로다가 여기가 예초기로 이렇게나 깨끗하게 바오세미 동산에 바오세미 농원에 예초기로 싹 깎아준 보이죠? 요거는 우리 신랑이 이렇게 반송나무 주위에 1년에 4번 정도 깎아준답니다.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여기를 여기가 내가 걷기 운동하는 곳이랍니다.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싹 내가 걷기 좋으라고 이렇게 풀을 싹 깎아줬답니다. 머리도 아 고사리는 며칠 동안 안 땄더니 쑥쑥쑥쑥 올라와가지고 잠시만 이틀 동안 안 따면 고사리가 이렇게 쑥쑥 올라와서 쉬어버린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고 오늘입니다. 오늘도 예초기로 풀 깎아준 날 반송나무 아래 우리 작품집 그만해라고 그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만할 시간입니다. 3분 영상 찍고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.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.